안녕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연말 선교센터가 완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신명기 15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입 애굽한 후 400여 년이 지나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애굽의 새로운 왕조들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만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종의 경험을 가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면제년을 말씀하십니다. 면제년이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해방해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제사장 나라 규례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되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삶의 형편상 종이 된 이웃을 잘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빚에 관한 규정들까지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안식년에는 히브리인의 빚을 면제해주고 독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안식년에는 소출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받을 빚을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둘째, 가난한 형제가 빚을 요구하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안식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빚을 줄 때는 넉넉히 주며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면제년에 빚을 탕감해 주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처럼 여러 형편에 처한 이웃들과 함께 자유를 꿈꾸는 나라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바로 제사장 나라 백성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신명기 15장에서 17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64일 신명기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머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대 동안의 품꾼의 싹스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신명기 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 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신명기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의 말씀 신명기 15장에서 17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빚진 자가 안식년에도 빚에 대한 근심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할 것을 염려하시고 안식년에는 안식하고 안식이 끝나면 열심히 일하여 빚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식년의 규례인 면제년과 종의 해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은 면제년이므로 빚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파종하지 않고 모두가 쉬기 때문에 빚을 독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면제의 의미에는 빚의 완전 탕감이라는 의견도 있고 빚의 일시 면제의 의견도 있는데 무엇이든 빚을 준 사람, 즉 채권자의 희생이 따릅니다. 신명기 15장 2절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안식년의 규례, 즉 면제년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진 자가 못 가진 형제를 반드시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빚을 줄 때도 이자 없이 주어야 했고 넉넉히 구워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면제년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면제년이 가까이 올 때 형제에게 인색하여 빚을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언제 어디서든 가난한 형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어서 안식년의 두 번째 규례인 종의 해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혹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다 해도 종이 아니라 품꾼으로 대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종과 같이 되었을 때는 6년 동안은 그를 부리지만 7년째에는 그를 자유롭게 해야 하며 그때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쓸 것을 후히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의 해방에 있어 예외적인 규례도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두르라. 그래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절기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부의 분배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